안녕하세요. 저는 한글반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 김혜영입니다. 그 이제 연세대가 70대에서 80대이다 보니 주로 이제 전쟁 그때라서 못한 경우가 많고 이제 그 연세에는 집은 살만한데 딸이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. 여자가 어디를 나가 막 이래서 못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. 그 어머님들은 한글을 배우고 나면 세상 눈을 뜬 것 같다고, 이렇게 안 보이던 눈을 뜬 것 같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감격하는 순간은 자녀들에게 편지 쓸 때, 그동안 이렇게 말로 못했던 거 글로 해서 전할 때 가장 감격스러워 하시고, 저도 그거 보면 이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럴 때.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. 그 왔는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계양구 신문에 나왔어요. 한글 가르친다. 계양구에서 또 이렇게 해서 모르는 일이 우리 같은 노인들 이렇게 베풀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. 한글 다 배우면요 아들 딸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. 기분이 너무 좋죠. 그러니까 여 오면 웃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더 맑은 마음에 더 행복한 거예요. 진짜 행복해요. 그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 누구한테다가 안 하지. 그래도 한글을 몰라도 그냥 어떻게 장사를 하기 시작됐어요. 그래갖고 냉면집 32년 했다가 이제 75대 갖고서는 그만뒀어. 그러게 내가 한글 모르고 이렇게 그럴 때는 아유 내가 한글만이라도 알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만 들어가더라고. 그래갖고 그냥 어디 가서 내 이름이라도 쓴다는 거. 병원 같은 데 가서도 내가 뭐를 못 쓰니까는 그게 좀 창피하더라고. 꼭 애들을 데리고 댕겨야 되니까.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내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 앞자리만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고마워요. 더 크게 바라진 않아요. 한글 공부 이일수 오늘도 학교에 가는 길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우리 아기 효성이가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
물어봤더니 몰라라고 한다. 할머니도 몰라, 한 글자도 몰라. 효성아 미안해.